있잖아요. 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말이 나는데 내가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동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살짝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어떤 무례한 대접이나 무례한 상황을 그냥 다수 속에서 어떻게 이제 당했는데 반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가끔 보면 제3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세상은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귀에 어떻게든 뭐 왜곡이 되든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든 전달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화를 내나요? 아니면 소문의 진원지를 막 추적을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막 따지는 어떻게든지 케어내서 가서 그 사람에게 너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 이렇게 따지는 식인지 아니면 그냥 그 다수하고는 아예 이제부터 그냥 볼일 없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반응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케이스잖아요. 그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끼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는 이제 직장에서 거의 좀 수시로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 회사 밖에서도 어떤 소속된 단체가 있다면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내는 방법이 조금 화를 잘 못 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길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도 사회성이 그렇게 막 발달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화를 좀 낼 때가 많고 나중에 폭발할 때가 좀 그 장소에서 폭발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좀 생각이 좀 딸리기 때문에 자 그럼 채팅창 좀 볼까요? 회사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아 맞아요. 저는 회사 생활 자체도 맞지 않았지만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회사 밖에서의 인간관계도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연장선. 사람 만나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럽고 사람 자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늘 애증의 관계죠. 좋아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 임난나님 안녕하세요. 저 약간 텐션 좀 누를게요. 관계를 끊고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시다. 맞아요. 어차피 안 볼 사이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맞아요. 비슷해요. 관계를 끊고 저도 그냥 안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하고는 다시 두 번 볼 일 없는데 은솔님 그냥 냅둬요. 답답하고 해명하고 싶지만 아 비슷하시구나 다들. 예, 임난나님 에너지 소비하기 귀찮고 싫다. 근데 꼭 일과 연관되면 오해를 풀어야겠지만 그게 좀 귀찮죠. 그 상담 때도 상사와의 어떤 문제 또는 이제 요즘은 일터에서도 배우자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관계를 끊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외부에서 답을 찾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릴 때는 주역으로 이렇게 좀 해답을 찾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사주도 아니고 주역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뭐 어디서 읽었던 책 있잖아요. 책에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그게 기억이 나면은 내담자분께 도움을 드릴 때도 있어요. 아 약간 그래도 어제 좀 알코올이 좀 조금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건 있네요. 여러분들 생각이 비슷하시구나. 그죠? 러브댄스님 안녕하세요. 저 닉네임은 제가 자주 뵙던 닉네임은 아닌데 처음 오신 거죠? 지금 난나님하고 자 러브댄스님은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사회성이 힘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 이렇게 저랑 비슷하신 분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있는 대로 다 드러나고 역없이 드러나죠. 말투, 숨소리 맞습니다. 우리가 그 지나고 나면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 우리가 가족들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 가족들한테서 받은 그런 관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결국에는 회사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1차가 가족이고 2차가 학교고 3차가 이제 그런 우리가 성장해서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일에서 또 부딪히게 되는 타인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상처를 심하게 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거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피해버리면 되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피해야 되는 건지 부딪혀야 되는 건지 부딪히면 양반인 거 그래도 개선을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 저희 벌써 3년째 지금 조금 올해 들어서 상반기 조금 이제 지나면서 좀 안정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사람들 어떤 반응이 좀 극단적으로 갈 때가 많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고 넘겨짚는 그런 판단을 예전보다 훨씬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흐름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길어지면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사회가 좀 이렇게 파업을 부르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서로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얼굴 보고 차도 마시고 밥 먹고 이런 분위기가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예민해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가장 싫은 건 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가장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약간 마녀사냥처럼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당사자도 안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고 결국 그렇게 그 대화에 동참하게 된 본인도 그걸 이제 결국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장소가 조성이 되면은 전 사실 좀 피하고 싶어요. 아 밖에 가면은 또 내 얘기를 저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괴롭죠. 사회 활동 자체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죠? 아, 또 뭐가 좀 그리 올라왔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경계선을 지키는 게 힘들긴 한 듯해요. 맞습니다. 소소하게 네 분 모였는데 우리 오붓하게 질문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뭘로 봐드리면 좋을까요? 은솔님부터 한번 얘기 풀어보실래요? 뭐 저기 궁금한 거 방제 굳이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에. 아 호수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얼굴 띵띵띵 부었는데 나. 호수님도 동참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오늘 방제가 적어긴 한데 곰테디 형님 안녕하세요. 아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어제 고기를 먹어가지고 확실히 나는 아직까지 얼굴로 이렇게 사람들 대하고 하는 게 어색해요. 상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는 모니터밖에 없지만 실제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긴장되지. 한 번도 그렇게 상상한 적은 없어요. 그냥 채팅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보니까 은솔님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한 분이 오셨다. 개수 9월 15일 운세는 어떤가요? 9월 15일이 언제죠? 아 내가 저기 11일까지 올려놨구나. 아 밥 많이 초조하신가 봐요. 질문을 주셨네요. 개수일간 9월 15일 운세는 어떤가요? 라고 지금 누가 주셨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2022년 아유 잠이 덜 깨가지고 언제냐 9월 15일이 이번 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미일이다. 저기 이거 뭐라고 읽어요? 플로머님? 플로머님인가요? 저기 신미일이더라고요. 9월 15일이 아니 나 잠 좀 깨려고 저거 먼저 좀 신경 쓰여가지고 저런 질문 올라오면은 아 저거는 그날 어떤 약속이요. 뭐 누구랑 약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전 약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종이에 뭐 사인을 했다거나 또는 중요한 어떤 일건일 수도 있어요. 일에 대한 부분.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제때 안 지켜지고 플러머님이 어긋나는 일을 좀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진행되기로 했던 일인데 뭐 전화를 주기로 했다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메일을 주고 내가 입금을 받기로 했다거나 금전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제때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중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작업 자체가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원위치가 돼가지고 다시 내가 백업 파일을 찾는다고 막 애를 쓴다거나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날 그냥 간단한 일진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 맞아요? 맞구나. 심각하게 받으지 말고 그냥 일진. 그건 일진.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답 드렸어요. 그럼 좀 올라가서 아이고 누구 먼저 올리셨죠? 볼게요. 아, 호수님이 약간 차이로 먼저 좀 올려주셨는데 좀 읽어볼게요. 저 이번에 회사 계약과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 관계는 어떤지 이거 아르바이트를 해도 어떨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고 싶어요. 호죠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 목소리 혹시 찢어지거나 잘 안 들리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호수님. 왜냐면 이거 듣고 있기는 한데 제 목소리. 시작해도 되는지 또 사람들 관계는 어떤지
해볼까요? 편하게. 아,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아직 입이 좀 덜 풀려서 죄송해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지만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자. 어라라라라라. 아이쿠야. 이걸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호수님 지금 보니까요. 약간 좀 운이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현재 텐션 자체가 떨어져 있고 이게 걱정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걸 지금 끌고 오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너무 밝죠. 조금 뒤로 가서 거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환경의 사람들하고 호수님하고 대화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나와요. 조만간 이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진행 상황인데요. 호수님은 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쪽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가 좀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거 제가 어저께 오디오북 듣다가 저도 약간 듣고 이제 마음이 좀 풀린 부분이 있는데 뭐 무례한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해할 만한 좀 이렇게 욱하는 어떤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수님의 가정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묻는다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 없는 선을 이렇게 좀 치고 들어온다거나 일만 잘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는 상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곤란하거나 또 어떤 그 아르바이트 계약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이 달라진다거나 그렇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제가 들었던 그 오디오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의를 한번 물음표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당사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라. 그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의미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물음표로 딱 바꿔서 얘기를 했을 때 확실하게 갈린대요. 그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걱정하는 그런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은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줄 것이고 안 좋은 그대로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버럭 하든지 아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고요. 아니면은 이게 물음표로 물어보시기 좀 그러시다면 뭐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어제 자기 전에 들어가지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사람에게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아 그게 1순위였어요. 한번 이거 써먹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그 외적인 그런 규칙이나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거기에 너무 맞추지 마시고 나 자신한테서 그냥 물어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도출을 하시면 돼요. 내 느낌이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참고 억지로 내 생각을 외면한다거나 아, 좀 더 다녀보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좋은 카드로 나왔을 때는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호수님. 아직 뭐 사인을 한 게 아니라면은 좀 신중하게 그날 일단 출근해보시고 계약서 사인하기 전까지 고민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 어떤 몇 가지 시그널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오늘 하루만 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은솔님 거 볼게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회사에서도 나 한계가 느껴서 집에서 아기만 보고 싶기도 해요. 도망가는 건가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러면 당연히 고민이 좀 되겠다 이게. 회사에서의 업무도 있고 본인의 일도 회사에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가정이 또 있으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으쌰으쌰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제 도망가고 싶어지고 아기 옆에 있으면 일단은 마음은 편안하니까 볼까요? 은솔님 요즘 명상은 좀 하세요?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조용하게 책을 본다거나 이것도 명상 행위 중 하나라서 독서를 한다거나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 차분하게 가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전 요즘 좀 반강제로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 가요? 다른 걸로도. 자, 은솔님을 위한 맞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현재 도망가고 싶은 상황은 조만간 또 마음이 바뀌게 돼. 생각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회사에 그대로 회사에서 비록 지금은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양쪽 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기 곁에도 계속 계실 수가 있고 회사 일은 시간을 좀 줄이게 되더라도 거기에 남아 계십시오. 왜 그러냐면 조만간 이제 은솔님의 일 자체가 좀 크게 변하게 돼요. 하시던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하시던 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큰 지각 변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보상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상황, 만약에 회사 일을 포기하고 아기 곁으로 가게 된다고 해도요. 그게 도피가 되기는 힘들어요. 또 결정을 또 해야 돼요. 아, 나 또 취직해야 되나? 이렇게 또 아니면 복직을 또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회사 일에 대해서 미련이 남으네 어쩔 수 없이 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도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뽑은 게 있는데 현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가정에서도 편하기 힘든 상황이고 금전적으로 누군가가 금전에 대한 이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나 혼자만이 아니니까 네, 지금 현재 은솔님의 상황 자체가 가정에서 분담을 해야 되고 그 몫이 적지 않다고 나와요. 회사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거죠. 내가 여기서 도망가게 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도피를 하게 되는 거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연결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 도망가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은 나 혼자서만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평판도 떨어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우선순위를 제가 둘게요. 제가 10시까지 할 거라서 이제 키보드 칠 때 소리 좀 덜 나죠? 원래 키보드를 버렸어요, 제가. 키가 고장나가지고. 자, 그럼 은솔님은 답이 되셨을까요? 아, 난나님 당연히 남겨도 되죠. 우수님 어저께 고기 드셨다고. 가을바라님 안녕하세요.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곰테디형님 남기셔도 됩니다. 아, 이게 점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금액은 이게 상관이 없고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달러 표시 후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거 나중에 제가 편집본도 따로 올릴 거예요. 그 편집본 올라갔을 때 땡스 버튼이 있어요. 제목 밑에 그 좋아요 그 표시 오른쪽으로 좀 가면 땡스 버튼이 몇 달 전부터인가 생겼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금액 상관없이 금액 제한 없이 뭐 1,000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금액 여러분들이 점사에 대한 후원 가능하세요. 이게 자, 표시가 돼요. 떠요. 제가 알 수 있어요. 플로머님. 아, 인간관계는 괜찮을까요? 아, 아까 답을 드렸고. 맥스봉님 안녕하세요. 저 뭐죠? 징계라는 게 봉사 정도가 될 텐데 아이는 너무 분해하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에 갈 건데 아이가 도발 행동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아이가 사소한 일에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았습니다. 뭐지? 뭐 지우셨는데? 쓰셨다가? 내가 금방 읽은 문장 같은데? 왜 주셨어요? 그걸 치기 전에 내가 올린 것 때문에 그러시나?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다른 분들. 맥스봉이 너무 심각한 문제면은 그건 그냥 개인 상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고 제가 가볍게 드리는 거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가볍게 보는 거고요. 어떤 아이한테 결정권을 지금 해줘야 된다거나 지금 저것도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고 본인이 신경 쓰이는 문제잖아요. 그럼 무게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 거는 개인 상담 받으신 게 좋지 않을까요? 봐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무게가 좀 심각하다 싶은 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징계위원회, 징계 사안 이런 것들은. 그거는 개인 상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갈게요. 지킴님도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볼까요? 호수님은 저 채팅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조금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좀 올라갈게요. 제가 못 보고 지나간 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은솔님은 제가 아까 주역 타로 좀 봐드리긴 했는데 은솔님은 이게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가 이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은 도망가고 싶지만 또 일에 대한 미련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가짜 감정일 수도 있어요. 부담되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은솔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거든요. 굳이 완벽하게 해내실 필요 없어요. 좀 못해도 돼요. 못하는 거 알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쓰는 거니까. 발전하시면 되거든요. 1cm라도. 자, 보자. 네, 지킴님은 혹시 질문 있어요?
있으면 적어주시고, 은솔님 맞아요. 책임에 대한 무게 때문에 힘들지만 버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버티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시간으로 줄여도, 뭐 오전만 근무를 하고 집에 간다. 아니면 아르바이트처럼, 뭐 인턴처럼, 오후에 한 3시간만 일을 하고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급여는 형편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또 그만큼 줄어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면은 거기서 잠깐 좀 머물러 계셔보다가, 아, 이제 그래도 아기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육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사를 좀 신경 써도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시 좀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지만,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는 기다려주니까, 지금 그 회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 본인의 상황 모르는 게 아니니.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보이려고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실수를 용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건 발전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면은 좀 편해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좀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잘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쭉쭉쭉쭉 읽어서 내려갈게요. 호수님 감사드려요. 지킴님이 아직 안 적으셨는데 가벼운 건 적으셔도 돼요. 우선순위를 저렇게 둔다는 거지. 아, 제가 왜 제가 지금 말을 그렇게 적어서 올렸냐면은 예전에 맨 처음 여기 몇 년 됐죠? 제가 지금 채팅방 가끔 열고 이렇게 방송한 지가 무작위로 받을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이런 방송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심각한 질문 적어주신 분들은 잘 안 와요. 뭐 매번 오시기는 힘드시겠죠? 근데 뭐 댓글이나 채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질문을 하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뭐 가벼운 주제, 뭐 심각한 주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저한테는 무거워요. 여러분들의 문장이 저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고 저는 그거를 소화를 하고 제가 꾹꾹 씹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형태로 해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조심스럽죠. 내가 소화 못하는 에너지는 돌려보내요. 그거를 깨달은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모든 거를 내가 소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상처가 돼서 돌아갈 수도 있고 내 범위가 아닌 거를 내가 억지로 꾹꾹 씹어 먹으려고 왜 애기들이 연한 것만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억지로 막 갈비 같은 거 매운 거 이런 거 달려들었다가 막 앵앵거리고 울기도 하고 토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랑 같거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질문이 뭔지 내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게 이제 기다 아니다 판별력,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담 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다 상담 받진 않아요. 아니다 싶으면 다른 선생님 찾아보시라고 저 돌려보낼 때도 많고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처음 그렇게 할 때는 좀 무서웠어요. 아, 괜히 다른 데 가셔서 저분 상담 신청 안 받아주더라라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일단은 그 손님을 받았을 때 저도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저는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세 방송도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 안 좋은 손님하고 그 손님 자체는 이제 뭐 평판이 괜찮을지 몰라도 저랑 어떤 좀 삐걱거린 일이 있다거나 저랑 감정선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저한테 부정적인 게 남아있고 제가 운세 방송에 그런 걸 녹여버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파장이 거예요. 그걸 이제 약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달까요, 요즘은? 그래서 아닌 거는 제가 거절을 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방금 전에 그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을 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여기서 얘기 들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다 싶으면 그때는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판별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냥 선생님 보러 온 거라고요? 아이고. 선생님이라 불러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봄부터 제가 조금씩 어설프게 방송을 했는데 19년도에서 20년, 1년 됐고 그 다음에 21년, 22년 딱 이제 3년 넘어가거든요. 3년 이제 반 정도 됐는데 며칠 되면 또 저희 가족 기일이에요. 9월 이제 6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좀 쉴 거예요. 생각이 좀 많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해 여러분들하고 채팅을 날짜 가기 전에 좀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멜랑콜리한 기분 들어가기 전에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도 대화할 수 있고 사주 방송이나 타로 방송 같은 거 저도 수시로 봐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시나 쭉 보는데 보면 말주변도 엄청 좋으시고 또 그 중에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저분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타타타타 즉흥적으로 막 말이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2022년도 올해 이제 제가 대운이 바뀌었거든요. 대운이 조금 좋은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가? 이제 여름 가까워지면서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공부에 상당한 많은 좀 방해를 받아가지고
기계식으로 운세도 뽑고 여러분들 라이브 채팅을 해도 막 꾸역꾸역 하는 느낌도 좀 많았거든요. 하다가 막 표정 다 드러나고 아 싫어 이러면서 이런 질문은 싫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막 뜨거운 감자 튀김 같은 거 이렇게 튀겼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 보면 그렇죠. 잠도 오고 막 짜증나고 그런데 몸은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19, 20년, 21년도 그 2년에서 3년 차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난 무조건 이거 3년을 채울 거야라는 어떤 그 저만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도 3년은 내가 이걸 기계식으로 해보자. 중간에 몇 번 공지 보셨을 거야. 주간 운세 재미없어가지고 아 이거 다른 거 해볼까요? 당분간 쉽니다. 수시로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그거를 이제 채웠어요. 좀 뿌듯해요. 스스로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이게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다 올라오잖아요. 개수일간인데 어떻고 저떻고 해서 소름도 꽤 맞았어요. 아 저는 이게 하루 이틀 차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는 게 그게 다 데이터예요. 저한테는. 심각한 거는 정말 귀한 데이터 피드백 같은 경우는 캡처해서 제가 카페에 어떤 분이 이렇게 후기 주셨습니다. 라고 운세 후기방을 따로 만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딱 올려놓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거의 대체적으로 맞아요. 뭐가 올랐는데 잠깐만요. 창현님 처음 뵀는데 오늘은 조명 때문인지 얼굴 하얗고 예뻐 보이세요. 네. 조명을 좀 강하게 했고 카메라를 밝기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호수님 올해 가족분들 기일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동생 기일이에요. 아, 2019년도 공지 올렸던 거 아시는 분 호수님도 아마 아시죠? 예, 그 길이에요. 제사를 지내거나 그렇진 않는데 마음으로는 좀 빌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제가 신기했던 게 갑자기 얘기가 나서 그런데 그 무속인 분들도 가끔 저랑 이제 어떻게 지나가다가 인연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들어보시고 아시더라고요.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를. 가족 먼저 보낸 상처가 있다는 거를 참 영적인 분들하고는 약간 통하는 게 신기했어요. 호수님도 감사드리고 봄테디 형님 5,000원 후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지? 제가 존경하는 저기 해외 계신 선생님은 막 뭐 이렇게 날리고 막 뿌리고 이러시거든요. 저렇게 후원 올라오면. 네, 나는 성격이 그렇게 막 외향적이지는 않아서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봄테디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드리면 될까요? 아 무진일주예요. 저랑 음력만 다르시다 그러면 일주는 저는 기축일주예요. 적어놔야지. 우리 토일간 토가 많은 분들은 저랑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적으셔도 돼요. 적으셨는데 못 봤나?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잠깐만요. 곰테디 형님이 질문 주신 거 좀 읽어볼게요. 빠르게. 일이 여태껏 하나 되지 않고 학원 수강생은 올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니 빚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밑바닥도 없는데 일이 잘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볼까요? 뭘로 볼까? 아니다. 5,000원이나 후원 주셨는데 이걸로 좀 먼저 보고 요거 보이세요? 제가 요즘 열심히 띠운세 올릴 때 이거 쓰잖아요. 이거 먼저 던지고 그 다음 흐름 좀 볼게요. 나쁘진 않으실 텐데 요즘 지금 흘러가는 게 곧 조만간 변동이 있으실라나? 잠시만요. 그 다음에 흐름을 앞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흐름을 좀 같이 보고 지금 답은 나왔는데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두 달 정도가 수강생이 모이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흐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거든요. 이게 요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고 상반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은 있어요. 원인 없는 일은 없으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 안 모이는 게 나의 어떤 그 처음 시도했던 마케팅 또는 외부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초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리고 3개월 차부터는 수강생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반전이에요. 굉장히 풍요롭게 들어와요. 그리고 4개월 차 되면은 이제 지각 변동이 생겨요. 그 다음에 5개월 차가 또 한 번에 고비가 있어요. 3개월 차 때 수강생이 모이는 걸 보고 아 이제 됐다 내 방법이 통하는 거라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균열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 근간이 잘못됐다는 얘기. 그래서 원인부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셔야 되시고 그 과정을 5개월 찰 때 바로 잡을 수 있을 수가 있다면 마지막 6개월 찰 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참고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사안을 참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 둘, 셋. 혹시 무리하게 뭐 이렇게 버리신 거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금 수강생 모으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한 부분이라든가 동업자라든가 밑에 어떤 뭐 강사를 채용을 했다거나 약간의 투자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과하게 들어가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무리하게 어떤 확장을 시도를 했다가 그렇게 됐던 과정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조금 봐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셨다가 구경수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강 과목을 막 여러 개를 버렸다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맞나요? 여러 번 허물어져 내릴 일이 생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두 달 동안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날짜가 9월 3일이잖아요. 제가 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내담자분들 오실 때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운이거든요. 9월, 10월, 11월 이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될 거고 하반기는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내년 2023년도 가면 더 그렇고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판이 크게 바뀔 수도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그런 충격파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강생 관련돼서는 좀 일찍 내가 그 여파를 맞는 거죠.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시스템이 몇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근본 사업보다는 우리가 여행업이라든가 유흥업 쪽으로 먼저 타격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곰테디 형님이 몸담고 계신 저 분야도 한 세 번째 한 탑 중에 드는 부분이 교육 부분이니까 교육은 가장 우선순위인데 온라인으로 다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유명 강사나 유명 학원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연기를 가르치신다고 지금 문장을 치셨는데 1순위 안에 드시는 거예요. 영향 들어갑니다. 전체 사회적인. 약 두 달 동안. 아, 그럼 맞네요. 올해 초에 방송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리한 투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원복은 힘드시겠지만 자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6개월 동안 되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5개월 차 때 투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보시고 그 투자금이 펑크난 부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시면서 다른 쪽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이걸 메꾸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연기 가르치는 일 말고 두 번째를 하시는 게 있다면 그쪽 일에서 수입을 좀 끌어다가 좀 메꾸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강생이 올 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수강생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 20, 30% 정도 다운돼서 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셔야 돼요. 많이 오진 않아요. 내년까지 그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테디 형님, 곰테디 형님 어쨌든 올해 내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수강생 퍼센티지는 떨어진 거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또 읽어볼 거니까 또 다시 올라갈게요. 지킴님, 제목이 인간관계의 갈등과 고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주제예요. 독고다인 저는 타인과의 관계가 참 어렵네요. 독고다이요? 네, 관계 어렵습니다. 아, 가을에 태어나셨구나.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무진일이시고, 또, 연과 시가 또 기둥이 같으시네요. 저 지금 봤어요. 점치고 나서 봤네. 가을에 태어나셨고, 적어볼까요? 김이. 남자분이시겠죠? 저보다 한 살 오빠신데, 오라버니시네요. 그죠? 사주 보니까. 대충 나이가 이 정도실 거니까. 내가 사주를 안 적으셔서 모르겠는데 사주 적으신 거를 좀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좀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연기 가르치신다는 일 말고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주 보니까 더 그렇게 좀 또렷하게 나오네요. 사주는 적어주셔서 그냥 억지로 봤어요. 안 보려고 그랬는데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 거라서 숫자나 이런 거는 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닉네임 가지고 유튜브 계속 쓰시죠? 가끔 이런 거 막 저 이렇게 캡처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웬만하면은 올리지 마세요. 이건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올라갈게요. 아까 사랑의 호수님? 사랑의 호수님 5,900원 후원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호수님도 아까 질문 올린 거 있었죠? 아, 여기 있다. 특수기술운동교육은 괜찮을까요? 저게 호수님 질문이네요. 특수기술운동. 종이를. 운동기술. 호수님 기다 아니다. 제가 지금 너무 또렷한 질문이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수기술운동 쪽이 운동교육 쪽이 교육하는 거니까 사랑의 호수님이 생각했을 때 아마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달려든 부분은 맞으시겠지만 아직 이거 시작하기까지 좀 더 많은 선택권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더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분야를 갔을 때 당연히 이후에 평생 직업이 될 것을 염두하시고 지금 질문을 주실 것일 텐데 호수님께는 이게 직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수기술운동.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어놓을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틀어지나 봐요. 그리고 이것도 흐름을 한번 볼게요. 호수님이 이거 말고 과연 다른 분야로 빠르게 갈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는지 사이를 먼저 봤으니까. 아, 이제 조금 머리가 좀 깨네요. 시간 좀 지나니까. 아, 맞네요. 지금 호수님도 마음이 반반이에요. 그 분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교육 분야로 내가 확실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새로운 분야에서의 사람들과의 조화, 사회성 이런 것들이 더 지금 걱정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 교육 분야에서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것 말고도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거고 굳이 이를 선택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단식으로 호수님이 성장을 하시는 단계라고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뽑았을 때는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눈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룬다고 해요.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호수님 지금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어요. 꼭 이 분야를 선택해야 되는가 갈등을 조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선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내가 뭐 못 읽은 게 있구나. 이거는 그 다음에 적으신 거네. 미안해요. 또 내려서 볼게요. 제가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아, 가족 이야기예요? 약간 차이가 있었구나. 문장 적는데. 그러면 그 사람으로 대상을 바꿔서 대입을 해보시죠. 제가 드린 이야기. 그러니까 호수님이 아니라 그 당사자 가족분이라고 치고 그 가족분이 지금 현재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또 그 분야에 내가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이제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굳이 그 분야를 가지 않으셔도 갈 길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굳이 그 교육부분 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아, 좀 도움이 됐어요? 혹시 제가 애매한 표현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좀 더 들여다볼게요. 상담은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 가족들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질문했어요. 경제적 타격.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시겠네요. 그거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길 가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아, 맞네. 이거는 화례 사업이라고 하는 그 개거든요. 처음 이분이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다시 원위치가 돼요. 선택권이. 특수기술운동교육적이라고 하시는데 그 가족분이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게 애초에 자기가 좋아해서 정말 잘할 수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이. 정말 막 맹렬하게 원해서 나 이 일 아니면 안 돼. 나 이 일 아니면 명분이 서지 않아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볼지
아니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지,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동생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결정하는 사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길을 가기는 더 어려워지시겠다. 경제적인 이유가 한몫도 하고 한 번에 적어주시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는지. 말이 왜 자꾸 달라져요, 순이. 저는 이미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다면 다른 길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 적어드릴게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업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직장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취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랑 같고. 이건 가족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약간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읽은 문장은 여기까지예요. 화면하고 글하고 속도가 늦어서 그런가 봐요. 일단은 그 가족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으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가족이 지금 나처럼 이쪽 교육업을 하고 있는, 나는 이미 그걸 하고 있지만 가족이 그 직업에 지금 뛰어들 거라고 하신다면 가족은 그 직업을 나처럼 꾸준히 하지는 못하고 다른 분야를 찾을 거라는 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제가 지금 호수님 질문을 이해한 게 맞다면 그게 답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아, 잠깐만요. 누가 지금 또 올려주셨는데. 옴테디 형님. 네, 남자입니다. 네, 읽었고. 네. 연기자 쪽은 괜찮을런지. 본인이 직접 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기자만 전업으로 하시는 게 괜찮냐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추가로 볼게요. 직접 연기자를 해도 되겠냐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추가로. 그거를 봤을 때는 연기 환경에 대해서 그 좀 성 저기 뭐지? 언어분이셨죠, 아까 전에. 아, 곰테디 형님. 닉네임 특이하신 곰테디 형님의 그 상황이 현재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맡고 싶은 배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 때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역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주지 않아요. 제때 그래도 배역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내 이미지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배역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커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연기자 쪽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나에게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이거 하면 더 괜찮을 거야, 이 사업을 하면 더 나을 거야, 이 투자를 하면 더 괜찮을 거야 라고 곰테디 형님께 맞는 어떤 제안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인이에요. 그래서 연기자 전업보다는 지금 다가오는 미래도 그렇지만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실 수 있고, 본인이 재능이 많고 시간만 많다면 이제 계속 다른 일 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제가 뽑아보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그 일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가시게 될 경우에 연기자 쪽으로 꿈을 이루시기는 어렵겠지만 풍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연기자로 전향을 이제 만약에 리스크를 알면서도 가신다 그런다면 먹고 사는 부분이 계속 배역이 제때제때 내가 원하는 인기 배역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수입을 메꾸면서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또 기다려볼게요. 글 올라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좀 내려볼까요? 아, 읽고 계신가 보다. 이제 한 시간 좀 넘어가네요. 자, 호수님 답을 좀 기다리면서. 아, 올라왔다. 문장이 또 올랐네요. 그게 아니라 저랑 가족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요. 아까 경제적 타격에서 유흥 교육이 1순위라고 하셔서 운동 교육은 경제적 타격에서 1순위인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거였고, 상담 도중에 사람들 시선과 경제적 자립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장을 선택한 건 맞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건 별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저것도 질문이네요. 지금 주신 게 유흥 교육이 1순위라고 하셔서 네. 그러니까 여행업이라던가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게 기존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뭘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갑 문을 자꾸 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3년 전부터, 그 전부터도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긴축으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더. 어쩌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식자재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제적 리스크가 다시 또 정상화가 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주기가 점점 빨라져요. 10년 동안. 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래도 안 좋긴 했지만 그때가 나았지라고 생각을 하신 게 그럼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거나 이럴 때 뭐부터 끊어버리겠어요? 일단은 먹고 즐기는 것부터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놀러 다니고 다 마음껏 마시고 그렇진 않아요. 뭔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부터 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우리 어떻게든 먹고 살기가 힘들 때 교육열이 높았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요즘은 이게 다 평준화됐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계층 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의 관문이 더 좁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미친 듯이 투자를 해도 가성비 있는 교육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은 사람들은 그걸 꼬리부터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호수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 분야 안에 들어가요. 지금 그 교육, 아까 말씀하신 기술 쪽, 그 기술 교육이라고 하신 그쪽 분야도 영향을 당연히 받아요.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어떤 뭐 강사가 되기 위한 부분, 특정 과정을 밟고 졸업을 해야 이제 그 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우선순위로 일단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적어놓을게요. 약간 이게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고 마무리를 좀 할까요? 맥스봉님 지금 5,000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맥스봉님 거 좀 올라갈게요. 한참 전에 올리신 거, 아 이거 지운 거 말고 아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라고 그랬고 별거 아닌 일이었죠, 그죠? 사소한 일로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징계라는 게 아마 봉사활동 정도가 될 텐데 아이가 너무 지금 억울해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그때 학교에 갈 건데 아이가 혹시라도 어떤 극단적인 뭐 도발 행동 같은 거를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할까봐 좀 걱정이 된다. 부모 마음으로서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서 또 추가로 주신 거 읽어보고 좀 볼게요. 아까 징계위원회는 언급은 큰 사건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반기 아이의 흐름을 알고 싶어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고3이니까 그죠?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외부에서 흔드는 것 같아서요. 적어주셨네요. 그 다음엔 적으신 거 없죠?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 좀 넘어서 맥스봉님까지만 제가 보고 아, 지금 또 추가로 들어오신 분 있네요. 잠시만요. 하늘하늘 지아님 적어놓을게요. 자, 일단 맥스봉님 거 보고 아, 맥스봉님 지금 걱정하신 것과는 좀 반대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아이가 그 학생분이 고3 스트레스 받는 건 맞아요. 지금 돌덩어리에 막 지금 짓눌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여태까지 이만한 일은 지금 스트레스 겪어본 게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수시로 벌어져요. 인간 세상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기절할 정도로 맞아본 적 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불렀는데 안 들렸어요. 안 들려가지고 왜 부르는데 답을 안 하냐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뭐 수십 년 지났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거 진짜 경찰서 가서 저는 고발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새벽에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학생한테는 어쨌든. 그런데 여기 상황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났냐면 아주 크게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반전이 돼요. 아마 중간에서 선생님의 개입이 있거나 또는 친구들 간에 이런 좀 깊은 대화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린 것 같아도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할 만한 친구는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은 게 맞지만 자기가 이 과정에서 크게 배운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에서 크게 해방이 되고 오히려 입시에 더 전념을 할 수 있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조언으로 뽑은 것도 아주 순차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잘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의외로 잘 풀렸다라고 어머니께 답을 줄 확률이 높아요. 걱정하시는 거 전혀 반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기다려주셨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가볍게 제가 뽑아본 건데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열어봤고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걸로도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맞네요. 현재 이 학생 그 고3이라는 그분 그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자기한테 입시에 크게 방해가 될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고 지금 이 일이 어떤 뭐 벌점을 받는 그런 가까운 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을 크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노련한 좀 현명한 지혜로운 학생일 수 있어요. 조언을 주는 거죠. 이 친구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조언에 크게 따르게 돼요. 이 친구가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막 부글부글하고 화내고 아이, 억울해 이러면서 막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됐던 거기서 뭐 회장격이 되는 어떤 중요한 인물의 친구가 있던 그 사람들의 조언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그날 학교에 가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해결이 없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흐름이 제가 양쪽으로 봤거든요. 하나는 그냥 주역을 응용한 타로로 열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고 마이크 쳐서 죄송해요. 지금 요거 우리가 가지 않는 길도 알려주는 주역 주사위로도 한번 가볍게 뽑아봤는데 두 가지가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는 그냥 좀 무덤덤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주말 동안 아이가 막 씩씩거리고 막 계속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아, 나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러보든지 이러면서 좀 무심하게 있잖아요. 그러봤자 너만 손해지 이러면서 무덤덤하게 그러면 이 아이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면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조언을 충분히 듣게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 현장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는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맥수봉님도 그 자리 가신다는 거죠? 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호수님 또 글 올려주셨네요. 보자.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금융권에 있어서 직장을 일단 꽉 붙잡고 있으려고. 아, 호수님, 잠깐만요. 저 질문은 아닌데 네, 잠깐만 볼게요. 금융권이라고 하시니까 좀 마음에 걸려서. 잠깐만요, 호수님. 네, 호수님 지금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제가 펼쳐봤는데 불안해질 일은 없습니다. 호수님의 그 현재 입지와 환경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나왔어요. 예,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내년까지는 안심 꼭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시죠? 제가 아까 읽어본다고 한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분하고 아까 저기 하늘하늘지아님. 자, 먼저 주신 게 H조님. 너무 반가워요. 라이브 하시길래 얼른 들어왔어요. 아이의 진로 고민 중이에요. 여고생인데 미술 디자인과 의료 기과제 중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아이가 모르겠다고 해요.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면 좀 봐주세요. 늘 응원해요. 아, 저거는 점으로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의료계를 가야 될지, 미술 디자인 가야 될지, 이거는요, 그 사주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점성학으로 보든지, 이제 전반적인 객관적인 형태를 봐야 되니까, 깊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점으로 잘 나오는 게 있고요, 질문이. 저도 이제 보시겠지만, 띠별로 운세 펼치는 게 사실 그게 깊이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월별로 막 제 마음대로 뽑아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또 올라가서 놓친 것도 있었죠? 하늘하늘 지하님 거.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도시를 옮겨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이런 거는 봐드릴 수. 이사를 가려고 직장도 현재 그만둔 상태고 집도 마켓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저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사를 하려는 이유는 여기는 병원이 너무 멀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인프라가 부족하네요. 그죠? 인프라 부족해서 좀 더 교통도 좀 편하고 내가 그래도 병원 다닐 수 있는 거. 병원이 가장 큰 이유겠어요. 일단은 사람이 아프면 빨리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런 환경 살아봤거든요. 아주 산간벽지는 아닌데 버스가 1시간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지금은 이제 교통 좋은 곳으로 다시 나오긴 했는데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 일단은 먼저 지금 질문 주신 게 이 이사를 해도 될지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현재 이사오는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이동을 했을 때 물론 교통이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해서 금전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이웃들과의 어떤 마찰 같은 그런 부가적인 방해 요소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흐름을 잠깐 좀 이사오니 그다지 좋지 않다고 나와서 좀 걱정이 되네요. 한 6개월 정도만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나머지는 주역 타로로 주역 주사위로 먼저 기다 아니다를 봤고요. 하늘하늘 지아님 나중에 보시든 지금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은데 지금 그 만약에 무리하게 이사를 갔을 경우에 다시 지금 지역으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환경인 이 외곽 지역으로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나와요. 흐름을 보니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계속 연달아서 이런 상황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부터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시는데 세 번째 달은 그래도 좀 평화로워요. 그나마. 둘째 달까지 좀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그러다가 네 번째 달이 되면은 이제 스스로 좀 긴축재정에 들어가시면서 긴축재정. 계속 돈을 아끼시고 아마 일자리가 빨리 안 구해지나 봐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다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게 아르바이트라든가 어떤 잡을 구하시게 되는 상황이 네 번째 이사를 가시고 나서 네 번째 달부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달 이제 거의 하순부터 다섯 번째 달 들어서 이게 해결이 되실 거고 마지막으로 6개월째 되셨을 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인프라 때문에 이동하신다는 상황이 아니라 장점이 될 만한 것을 내 그 거주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옮기셨을 텐데 아니야 병원이 좀 멀어도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어라고 본인이 전혀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게 불편해서 옮겼는데 어떤 타협점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도시 쪽에서 내가 일자리가 지금 구해줄 줄 알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당장 구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렌트비라던가 계속 부가적으로 돈이 드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의외로 현재 있는 곳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실 것 같아요. 하늘하늘 지아님이시죠?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저기 그런데 네 호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문장으로 적어드릴게요. 그 현재 마켓에 내놨다는 팔려고 하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 거주지 동네에서 혹시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 맞아요? 그러면 이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주역점, 주사위점, 그 다음에 요거 타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이동운이 좋지도 않고 새로운 곳으로 옮겼을 때 실업기간이 몇 달 정도 더 길어진다고 하니까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이제 현재 있는 곳 일단 직장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시고 이사는 뭐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켓에 내놨다는 부분도 주인이 나타나면 그렇겠지만 현재 그 집이 얼른 나가는 집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흐름이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늘 말씀드린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신은 아니니까. 그런데 구할 수 있다고는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첫째 달, 둘째 달은 아닌데 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볼게요. 이거 주사위로. 저거는 흐름을 본 거니까 바로 다시 구해지는가. 이사를 만약 안 간다면. 약간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이 잡에 대한 연락은 와요. 눈높이를 낮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여를 조금 낮춰서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 자체가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갔을 때 우리 동네 아니긴 하지만 약간 번거롭게 이렇게 뭘 이렇게 환상을 한번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가는 길이 좀 귀찮아요. 아니면 이제 근무 시간 자체가 나는 낮에 근무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 근무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 걸려요. 그러니까 이사는 당분간 보류를 하시고 우선은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곳 거기서 잡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대충 제가 좀 봐드린 분들은 다 들어오셨었죠? 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침이니까 외국 쪽은 해외 쪽은 시간이 좀 맞으셨죠? 자, 가끔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해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